레시피는 어떻게 하나요? 다 그냥 제가? 네. 왜 보통 바리스타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커피의 도시 부산 영도에 왔습니다. 오늘은 모모스 바리스타들의 하루는 어떨지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좀 보고 쉬엄쉬엄 하면서 핸드드립 내리고 이렇게 합시다. 모모스. 안녕하세요. 시간이. 야,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모모스 커피 영도점에 세호스입니다. 지금 바로 좀 투입을 할까요? 명찰을 만들어야 돼요. 닉네임을 또 만드셔야 되는데 저희가 따로 구상을 해본 게 조금 있기는 해요. 모모스다 보니까 스로 끝나야 되고 네. 안스타 하시는 네. 뭐 안스라던가 안스로 가겠습니다. 안스. 오늘 하루 동안 안스입니다. 안스. 안녕하십니까. 영도의 점장을 맡고 있는 덕스입니다. 승진하셨네? 승진했습니다. 승진한 기념으로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거예요? 어디 거예요? 소스 선배님과 에스프레소 칼리브레이션 하기. 아, 그거는 매일 맞춰야 되는 건가요? 매일 맞춰야 되죠. 매일. 바리스타 팀을 소모하고 있는 소스입니다. 방향성은 오늘 어떻게 되나요? 마시기 편하게 핑을 잡는 편이어서 부담 없이. 어? 이거 안 썼던 것 같은데? 맞아요. 커피 팀플에 김성웅 대표님이랑 같이 팝업을 한 이후부터 같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김성웅 바리스타님 오셔가지고 동작 하나 늘려놓고 가셨네. 지치지 않습니다. 에스쇼콜라. 네, 에스쇼콜라.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초콜릿스러웠으면 좋겠네. 살짝 달긴 하네. 초콜릿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전 여기 칼리 안 된 걸로. 저희 새로 출시된 블렌드. 무초베리. 되게 맛있어요. 오, 맛있네. 저희가 막 선후배 관계가 엄청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동등한 한 명의 메인 바리스타로서 리스펙을 하다 보니까 새로 온 직원분들이나 후배분들이 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최선이냐 하면 좀 더 같이 잡아보자. 왜냐면 오프스 시청자들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우겨질 수가 있어서 이후에 출근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라떼 나갈 거 스팀 하나 맞춰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아, 그럼요. 어디서 어디서 쳐야 돼요? 여기. 선배님. 그림은 뭐 원하세요? 예쁜 로제타 한 번. 로제타. 좋습니다. 그거. 감사합니다. 추호 씨 알려주셔서. 안스타님 혹시 다들 아시나요? 네. 네. 현주현 대표님 대신해서 1일 알바. 에티오피아 게샤빌리지 샘플 식중이고요. 여러분 같이 막 구우시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 바삭탕. 쉴틈을 안 주시네요. 일단 네. 장갑 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레시피 적혀져 있는데 설탕부터 800g 계량할 거고요. 선생님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조금 넘었어요. 선생님한테 세호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니저님 굉장히 멋있는 분이시죠. 이것도 못 나가겠는데? OX 네. 장난감 주셨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레몬즙을 15g. 큰일 났다. 어떻게 해요? 소품하겠네요. 엄지에 힘 주고 정량대로 하면은 요즘 색이 잘 안 나와서 4g에서 5g 정도 더 넣거든요. 모모스에서 일하시니까 뭐가 좋으세요? 급여를 제때제때 잘 주신다. 휴식시간을 챙겨주신다.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세우스님이 좀 잘해주셨어요. 최고죠. 정직원으로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커피보다는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모모스 알바하는데 단점이 있다면? 영도에 있다. 집이 어디세요? 영도. 잘 되신 분들은 이미 영도를 떠나셨어요. 잘 되신 분들이 누가 계세요? 정상수? 정상?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께 한마디 하자면? 시급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못 나가겠는데? 손님들 드시기에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잘게 다져주시면 돼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하실 거예요? 수면이 높아져서 영도가 침몰할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뼈를 묻어야죠. 진짜 근데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구나. 저거 넣어주시고 오렌지 상태에 따라서 80g 넣어도 연하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20g 더 넣어서 100g에서 훌륭하시네. 더 맛있게 바꿔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틀에 넣으면 될 것 같아. 밑면이 좀 청평해질 때까지. MZ 세대들과 소통을 잘 하시네요. 아 그럼요. 스컬 아세요? 스컬? 혼란스러운 맛사탕 만들기는 끝. 끝난 겁니다. 조슨트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도슨트 투어를 맡게 된 안스라고 합니다. 여기는 생두 창고고요. 항온 항습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로스터들이 다 생두를 나르거든요. 근데 모모스는 특징이 지게차도 있고 사람이 직접 잘 나르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건강, 복지, 오래오래 일하자. 이게 사일로라는 거예요. 위에 용량이 있죠. 안에 들어간 생두의 용량을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하나의 브라질, 하나의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있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니요, 밑으로 내려. 자, 로스팅계가 25kg, 60kg, 22kg. 지금 로스터기 뭐냐면 프로바시라고 써져 있죠. 이게 명품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면은 지금 많이 먹는 저기 위에 보이시죠? 생두 옮겨지는 거. 저게 이제 로스터기 호퍼로 들어갑니다. 뜨거운 열을 가해서 저걸 원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분쇄해서 먹는 게 우리 커피고. 요 로스터기는 또 스토리가 있는데 모모스의 전주현 대표님께서 세계대회 때 쓰시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세계대회가 끝나고 도착했죠. 부산이 커피의 도시라는 기사들 가품이에요. 그래도 꽤 진짜 같이 해놨어요. 전주현 바리스타님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때 우승하셨던 트로피고 이게 추경화 바리스타님께서 컵테이스터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저기 자동 패키지 시설 드립백을 만드는 건데 질소 충전기 보이세요? 커피가 공기랑 접촉하는 순간 커피 안에 향미들이 많이 날아가게 되는데 그거를 막아주려고 패키지 안에 질소로 공기 대신에 채워주는 거죠. 헤어스 말로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그대로 향미가 보존된다고 합니다. 거의 다 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리스타들과 손님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언더카운터형으로 머신이 다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합격을 드리고 싶네요. 식사를 하고 와서 오후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집 겸손. 아, 둘째로 잘하는지? 실제로 첫 번째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어딘가에 있겠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맛집 보증 수표. 모모스의 유래에 대해 아십니까? 옛날에 호세가 굉장히 많던 모모스족이라고 했어요. 착취와 허황된 것들을 쫓고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반대되는 개념으로 모모스라는 단어가 탄생했어요. 조금 더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쫓고. 모모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많이 보고 채용해요? 경력자인들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커피 잘 내린다 하는데 이런 중요한 건 사실 아닌 것 같고 사람 됨됨이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걸 진짜 많이 봐요. 둘 다 갖추고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실력이 이런 거니까 됨됨이 강한 육체와 강한 정신력. 하나만 하면 되겠죠? 예, 예. 네. 작업 해드릴까요? 아니, 안 되잖아요, 그거. 그거는 이거 땜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해줬잖아요. 딱 이제부터 매장 피클 거. 맨투맨 서비스거든요. 빠르게 마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퀵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거고 맨투맨 서비스는 바리스타가 이제 추출하면서 커피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응대해드리는 서비스예요. 레시피는 어떻게 하나요? 다 그냥 제가? 네. 보통 바리스타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려요? 예. 그만큼 자율성이 있다고요? 그쵸. 맨투맨은 커피의 맛뿐만 아니라 스토리와 내가 바리스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맛있겠죠. 조금 더 못 내려도 빨빨로 할 수 있고 나가시는 손님과 들어오시는 손님한테 인사도. 아, 제가 지금 신경 쓸게요. 뭐, 향은 일단 너무 좋네요. 진짜 뭐 아... 너무 좋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1일 바리스타여가지고 제 커피를 내려드릴 거예요. 오늘 주문하신 커피가 콜롬비아 파트로 제가 방금 세팅해서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요거는 컵 노트를 많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와인이야 포도 딱 그 두 가지 노트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개의 커피가 CM 프로세싱이 돼 있어요. 너무 추출력을 높여서 추출하면 조직이 물러서 안 좋은 맛까지 많이 나와서 추출력을 많이 낮춰서 추출할 거거든요. 88도 물을 사용할 거고 1대 10 비율로 제가 3번에 걸쳐서 200g만 추출할 거예요. 사실 부산 어제 여행 와가지고 모모스 마지막으로 데리는데 계셔가지고. 아, 진짜요? 향 한번 맡아보시면 프라그넌스에서 맡으셨던 것보다 좀 더 무거워졌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맛사탕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탕이 이 안에 들어가고요. 에스프레소가 한 샷 들어가고 따뜻하게 스팀을 친 우유가 들어갑니다. 와, 역시 사부 수원을 그린다고? 사탕 아까 보셨던 게 지금 녹고 있을 건데 잘 섞여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드시기 전에 스푼으로 잘 으깨신 다음에 섞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다 드신 후에 바닥에 깔려있는 친구들까지 스푼으로 떠서 드시면 제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설거지를 하러 가시죠. 밥 네. 먹고 온 사람 딱 루틴. 밥 먹고 온 사람 루틴 되게 좋다. 그렇죠. 나도 해먹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제가 해먹어도 될까요? 네. 정도점이 바가 멋있어서 손님분들은 네. 바 안에 있는 바리스타만 보잖아요. 이렇게 백룸에서 열심히 설거지하는 바리스타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서서 커피 내린 것만 바리스타가 아니라고. 감사합니다. 어, 커피를.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나를 잡았나 봐요.
1일 알바 오늘 세훈님이 진짜 잘 또 이끌어주셔가지고 너무 잘했고 아닙니다. 도움이 됐나요? 제가 민폐 아니었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다음에 또 유익한 커피에 대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가주시고 네. 마칠까요? 하나 둘 셋 1일 알바 또 모모스에 와서 해봤는데 멋있게 핸드드립 내리고 여유롭게 일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힘들어. 스페셜티 커피를 전하려는 바리스타분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고 오랜만에 이렇게 필드에서 일하니까 재밌네. 다음에 다른 카페에서 1일 알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